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전통시장과 백화점에는 막바지 명절 준비에 나선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고물가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상인들도 명절만큼은 풍성하게 보내려는 시민들의 발길에 모처럼 웃음을 띄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신정시장.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말 그대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대목을 맞은 떡집과 정육점 앞에는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손에 든 비닐봉투와 장바구니 수레에는 물건이 한가득입니다. 가격이 안 오른 물건을 찾는 게 어려울 정도지만 명절인 만큼 풍성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럴 때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뭐또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올해 또잘 보내야 되지 않겠나. 백화점 선물 코너에도 막바지 선물 준비를 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금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작황부진해 과일 선물 세트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매합니다. 사실 가격 총액을 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과일의 가짓수가 혹은 개수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있어서 어머니 드릴 건데 조금 마음이 그렇긴 합니다. 이상기온 여파로 사과와 배등 대표 과일 가격은 지난해보다 50% 이상 비싸졌습니다.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과일 선물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의 선물 세트 트렌드를 보면 과거보다 많이 이제 합리적인 트렌드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과일 가격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상품으로 작년 대비해서 조금 소폭 신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렵지만 설 명절만큼은 풍성하게 보내기 위한 시민들로 유통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군입니다.